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안식일, 축복하신 안식일을 사모하시면서 이 예배 자리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복된 안식일, 우리 시작하는 환영 예배를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찬미 344장 회개하고서 9주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대의 징조를 읽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안식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우리 강의 7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사랑의 줄로 이끄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6절부터입니다. 칼이 저희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던 호세아서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 가정에 상징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악한 상태 그리고 처벌에 대한 확실성,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기별이 4장부터 14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호세아 11장은 일곱 번째 설교입니다. 4장부터 14장까지 아홉 가지의 설교가 있는데 일곱 번째 설교로 배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배반하면 복수 아니면 그 사람을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복수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절대로 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서 가능한 것임을 오늘 호세아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호세아 11장의 주제를 보시면 9절입니다. 호세아 11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고 결국은 11장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배도한 이스라엘, 배도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호세아 11장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인가? 호세아 11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1절에 내 아들이라는 표현과 7절에 내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내 아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그대로 인용이 되냐면 마태복음 2장 15절에 그대로 인용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호세아 선지자로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고 또 다른 적용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마태복음 2장 15절에 이루어지고 그 예언은 호세아 11장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서의 기록자인 마태는 성령의 지도 아래 선언하기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경험은 아기 예수님의 애굽 경험과 그분의 팔레스타인 귀환에 대한 예증이나 예언이 된다고 하였다. 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호세아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적용이 있는데 그것은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이 돌아오도록 소집하실 때 부르시는 소리가 크고 위엄이 대단할 것임을 나타내는 예증이다. 이 구절은요. 이 표현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그들의 유수에서 돌아오도록 다시 포로되었다가 돌아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바라시는 그분의 권위 있는 명령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그분의 자비 안으로 피하라고 부르실 뿐 아니라 이르러 올 진노에서 피하라고 호소하신다. 자, 정리하면 이거죠.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1절에 내 아들과 내 백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내 아들은 3중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세 번째가 죄인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 호세아 1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배도한 아들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대상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죄인들도 역시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 이 신명기 7장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7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너희에게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에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 구속의 경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하셨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을 사랑하는 죄인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그리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어떤 조건, 우리가 무엇을 행동해서 행위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의 경륜을 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맹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은 결국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배역한 아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배도할지라도 배신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끝까지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다시 돌아가고 죄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호세아 1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냐?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정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1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여기 총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살펴본다면 하나님께로 이끈다라는 거죠. 저희를 이끌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과 4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야 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우리가 처음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신앙이 성숙돼 가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매순간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준 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누가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그 여정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여정들을 생각할 때 두렵고 불안한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미래일지라도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일지라도 여전히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나를 그렇게 동일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줄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줄. 이 사람의 줄이 무엇이냐?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일곱 가지 인간적인 도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곱 가지 도구들을 그 책에 쓰셨는데 일곱 가지를 잠깐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도들의 행복한 삶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 예수님을 믿으니까 행복하구나. 나도 행복해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안정된 삶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 와도 안정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을 통하여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죠.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베푼 자비입니다. 성도들이 베풀어준 자비에 감사해서 이끌림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기독교가 지니는 합리성 때문에 이끌림을 받아요. 우리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과 같이 나중에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기독교가 합리적인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를 통하여 사회가 구축이 되고 그 사회에서 문화가 자리 잡고 우리가 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기독교의 바탕 위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기독교에서 보여주는 합리적인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끌린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성도들이 받은 축복과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나눌 때에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이끄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일곱 가지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줄이라는 거예요. 일곱 가지 여러 가지 요소들 그 외에도 있는 요소들을 통하여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끄실 거라고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세 번째는 사랑의 줄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사랑의 줄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믿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믿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적인 사랑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로서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면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당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아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감동하셔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셔요. 근데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냐면 미리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끄십니다. 사람의 줄을 이용하시고 사랑의 줄, 예수 그리스도의 무아적인 사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호세아 11장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무엇인가? 호세아 11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호세아 1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우리가 같이 본 말씀이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첫 번째는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겨 주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짐을 우리에게 벗겨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모든 수고의 짐들을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이 멍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셔야만 죄짐의 고난 우리의 삶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이르러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과 안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희 앞에 먹을 것을 주신대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복음의 양식, 진리의 양식을 주셔서 마음껏 먹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앞에 먹을 것을 주신대요. 우리의 몸은 영적,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왠지 마음이 허전하다면, 외롭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이 외롭고 허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한 30분, 1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저 대서양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 네, 뭐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영혼의 힘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먹을 것을 두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먹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먹으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시고 저희 앞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저는 어렸을 때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사를 많이 했어요. 이사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긋지긋하다 이제 이사는. 안정된 집을 내가 한번 가져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음에 이사가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서 이사가는 게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요. 제 처와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집에서 내가 얼마나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니 내 집, 우리 집이라고 하는 데는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호세아 11장에는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잘 아시는 히브리스 11장에는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외국인과 나그네들은 가야 될 목적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냐? 하늘 본향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하게 하신 그 처소를 우리가 그리워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이 저물면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추운 날씨, 매서운 바람, 괴롭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우리의 집들, 우리의 집 위하여 사모하시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늘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노예 해방을 하기 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시장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노예들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흑인 한 여성을 보고 링컨 대통령이 그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너는 이제 자유인이니 너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링컨에게 물어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주인인 링컨은 그렇다, 너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보고 싶은 것 마음대로 보아도 됩니까? 그렇다. 이제부터는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까? 그렇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섬기고 내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될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여러 가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불에 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라고 이야기한 이야기 때문입니까? 내세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배신하고 배역하고 계속해서 돌아서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이 강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슈네코라는 말인데 결합하다, 단단히 붙들다, 재촉하다, 밀어붙이다, 제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무한하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많이 인용한 시대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밀어붙일 때에 그 사랑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그 사랑이 우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시원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며 풍성한 축복이 그들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혹은 가족별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네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과 고통당하는 환자와 의료진들 위해서 가장 전면에 서서 지금 고생하는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생업, 경제적인 문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가 나올 때까지, 마칠 때까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끝찬미는 170장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배신하고 다시 돌아서지만 끝까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돌아서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방향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예민한 죄에 대한 예민한 마음을, 민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알고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 소망, 예수님의 재림,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빌 때, 우리가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보스턴 교회 형제 자매들,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간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행복한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묵상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 잠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내일 안식일 학교는 10시 시작인데 안식일 학교에서 5월에는
줌으로 미팅을 한다고 모두 다 함께 모여서 미팅을 한다고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9시 55분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안내는 교회 단체 메신저 방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에 안식일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6시에 컨퍼런스 콜로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요. 화요일 8시에는 줌으로 화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